여러분, 지금 100% 실제 상황입니다. 편지가 도착했어요. 친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미필입니다. 놀랍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얘기는 차차 들려드리도록 하고, 올해 제가 대학생으로서 미룰 수 있는 병역 기간이 끝나고 나이가 차서 당장이 날아올 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참 이게 착잡합니다. 마음이. 이날은 기말 시험이 두 과목 있는 날이었는데 시험을 마치고 반다리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집 우편함에 봉투가 꽂혀 있었고, 신기하게도 보자마자 영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갔더니 진짜 병무청에서 온 우편이었고, 화들짝 놀라 황급히 뽑아들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집에 올라왔고, 시험을 연달아 두 과목 치른 탓에 공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편을 고이 모셔두고 열어 카레와 배달 치즈 돈가스의 조합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설거지도 했고요. 조심히 열어보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안내문 재준이래. 현역병 입영일자 안내문. 오. 현역병 입영일자 등 결정 안내.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아니며 입영일자 및 부대 결정 결과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귀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영 일자 및 부대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홍해 중 출생연도 써있고요. 입영 일자 2021년 12월 21일이요. 크리스마스 5일 전이네요. 2시에 육군 훈련소 충청남도 논산시 업무 황화정. 네. 하지만 저는 올해 군대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놀랍게도요. 네, 이렇게 영장 관련 이야기 사이에 1학기 마지막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영상일기를 하루씩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도전학기 수강 신청이 있었어요. 애초에 종강이 이렇게 빠른 것도 성균관대학교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의 3개월짜리 여름방학 도전학기 덕분입니다. 빨래를 대충 정리하는데 이미 전역한 지 한참 된 형이 입는 육군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다시 착잡하게 입영일자 안내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겠죠? 점심 메뉴는 한우 불고기입니다. 다시 설거지 했고요. 산책하고 간식 먹고 저녁도 그냥 남은 불고기랑 먹었습니다. 다음날 마지막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켜고 공부를 좀 했고요. 이전에 신청했던 유튜브 수입 세금 관련 일도 처리했습니다. 제 동기들은 물론이고 저보다 어린 후배들까지 지금은 이제 싹 다 전역을 한 상태거든요. 제 주변.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간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안 가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말도 안 되지만 뒷배경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외국 국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추측들을 들어왔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다시 일기 차례입니다. 목요일은 행복한 종강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으로 일반 돈가스랑 카레를 먹었고요. 반다리는 팔자 좋게 쉬는 동안 저녁 7시에 있던 시험을 준비하고 마쳤습니다. 주변에 마트가 있다면 야식으로 초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먹고 종강의 기쁨을 느끼며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네. 일을 하는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올해 이게 날라올 게 알았기 때문에, 물론 오늘일 줄은 몰랐어요. 오늘 시험을 두 개나 본 날인데 저를 놀라게 할 줄은 몰랐지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는 올해 군대 갈 생각이 없고 이걸 미뤄야겠죠. 지금까지는 대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그런 기한인데, 저는 이제 올해 생일, 올해 연말에 생일을 보내면 만 25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영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준비를 해놨어요. 뭘 준비를 했느냐,
금요일은 학교 학생성공센터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PPT를 수정하고 부서 사이에 오가는 것들을 전달하고 점심으로는 서브웨이를 먹고 오후에는 행사 포스터를 붙이러 학교 건물들을 쏘다녔습니다. 팀 프로젝트 기말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수정해 제출했고요. 그동안 밀어놨던 읽고 싶은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의 힘이라는 책인데 평소 향기에 관심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미루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원에 갈 생각이 있어서 대학원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장교로 입대를 해서 이제 군복무를 마칠 생각이고요. 깊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계획한 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면은 4년 뒤에 입대를 하게 될 겁니다. 토요일은 정말 여유가 넘쳤습니다. 산책하고 과자 먹고 설거지하고 밤에는 넷플릭스로 영화 바디 오브 라이즈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미루기 위해서 졸업 예정 증명서, 올해 이제 대학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제 입대를 좀 미뤄주세요 하는 거죠.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갈 겁니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죠,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거를 뽑아놨고 미리. 올해가 거의 되자마자 이걸 미리 뽑아놔서 병장이 언제든 들이닥치면 이제 입대를 잠깐 미룰 수 있도록,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아들이 갑자기 군대 가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한데 오늘 나온 영장으로 물리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엄마. 일요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인에 고기를 재웠습니다. 양파도 갈아서 넣었고요. 고기가 자는 동안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하루에 짧게 3번 정도 반다리와 산책하러 나가는데 주말에는 멀리 좀 길게 걷습니다. 이제 조금 덥지만 꽃도 많이 피고 걷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학과탐구 인터뷰 소프트웨어학과 2편을 편집해 올렸고요. 재워놨던 고기를 깨워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중대 발표가 있어, 엄마. 네. 가슴 철렁거리지 마시면. 영장 나왔어. 언제? 웬디 했잖아. 어? 군대 가야 돼. 진짜? 이 웃기지 마. 진짜로. 언제요? 12월. 되면 또 연결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이제 이거 내야 돼, 근데. 이거 언제 놀러 왔어? 오늘. 이거 할아버지 돼서 갈래? 어차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올해는 밀어야 돼. 대학원 가려면. 대학원을 간다는 거를 이걸로 증명하는 거. 그래서 바로 갈 거라고. 군대 가야 돼. 진짜? 군대 가야 돼. 진짜? 그렇게 6월 7일 월요일, 영장을 받은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찍은 영상을 만들어 올린 거고요. 놀랍게도 이제 계절학기 시작입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아직 시험 시작도 멀었던데 여름방학 얼리액세스 체험단 같은 느낌이네요. 수원 율전에서 편집을 마무리하고 올린 브이로그 에피소드 3 마무리합니다. TMI 가득 영장을 곁들인 종강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